그렇게 사람이 옹졸해서 어디다 쓰냐. 뭐 그렇게 소심하고 그러면 너 사회생활 못한다. 그 질책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말은 그때 처음으로 그 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대요, 이 동생이. 심지어는 방 안에 캔을 가져다 놓고 용변도 거기서 해결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모님과 도저히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발생하는 살인사건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대해서 좀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난 5년간 이 같은 존속살인 범죄자 무려 266명입니다. 해마다 50명 넘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폐륜을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기사가 나오면 충격적인 가장 큰 게 사실 존속살인. 그렇죠.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잔혹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충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얘기하지 않으려는 주제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한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는 박한상 사건이라고 이제 희대의 폐륜화라고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영화 공공의 적의 모티브가 된 이제 사건인데 이성재 씨가 했던 역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 사건은 94년에 서울 강남구 한 주택가에 불이 나요. 불이 나면서 그 집에 이제 아들이 뛰어나오면서 아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우는 거죠. 그래서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발견이 돼요. 부모님이. 그런데 형사들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게 그 화재 현장인데 시신에 그 칼이 찔린 상처가 너무 많았고 현장에 피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화재 사건이 아니고 살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주변의 어떤 원한 관계나 이런 걸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제보를 받게 되냐면 박한상이 화상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이제 병원의 간호사 분께서 여기 박한상 머리에 피가 좀 많이 묻어있더라. 그래서 화상을 당해서 왔는데 왜 피가 묻어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형사분한테 제보를 해주시고 또 다른 이제 제보가 들어온 게 박한상의 발목에 이렇게 물린 듯한 치흔이 있다. 그래서 그 치흔이 뭔지 이제 결국 살펴보니까 아버지의 치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 중에 굉장히 너무 괴로우니까 그 아들의 이제 발목을 무신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한상 이 집의 아들이 범인으로 결국 자백을 하게 돼요. 대한 한약사협회 서울시 지부장 살인 방화 사건의 범인은 미국 유학 중에 돌아온 23살 된 그 집 큰아들이었습니다. 피의자 23살 박한상. 점퍼를 뒤집어쓴 이 젊은이가 바로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완전 범죄를 노린 장본인입니다. 범행에 이른 어떤 과정이나 그 배경 특성을 보면 이 집이 거의 굉장한 자산가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 유흥가만 돌아다녀서 결국은 이제 외국, 미국에 LA로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또 거기서도 라스베가스 다니면서 도박하고 뭐 차 필요하다고 몇천만 원 받아서 그걸로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받아서 탕진을 하고 다니니까 결국 이제 들어와라 집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호적 파가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다 라고 이제 혼을 내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박한상이 내가 부모님을 살해하면 빚도 갚고 그리고 이제 유산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잃은 돈과 향락을 되찾기에 국내로 들어온 뒤에도 사채를 빌려 쓰는 등 박군의 방탕 행각은 계속됐고 급기야 부모에게 들켜 미국 유학을 중단시키겠다는 말을 듣자 살해를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요. 제가 최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행 3일 전에 미리 칼하고 휘발유 이런 걸 사서 차고에 숨겨놔요. 범행 당일에 피가 튈 걸 예상하고 옷을 다 벗고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살해한 다음에 자기는 나와서 샤워를 해요. 근데 이제 머리는 안 감았던 거죠. 샤워를 하고 범행에 썼던 도구들을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지른 다음에 뒤늦게 그 화재 신고를 자기가 한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울었던 거죠. 내가 부모님을 차마 미처 구하지 못했다라고. 진짜. 야, 이건 사실 그 전속 살해에서 이 정도로 계획적인 범죄는 드물거든요. 지금까지 우발적인 전속 살인은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준비된 부모 살해였다고 하는 데서 회의를 달리합니다. 한상군이 범행의 호기로 생각한 것은 가족 모두가 잠든 지난 18일 밤 11시쯤 한상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부모가 잠든 안방에 다가갔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사랑으로 대했던 어머니를 먼저 난자한 뒤 대항하는 아버지마저 50여 차례나 찔렀습니다. 아버님을 좀 심한 저에 대한 질타 그런 게 일단 기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무려 30년 동안 사형수를 면담하신 어떤 교화위원 선생님이 박한상은 포기했다. 그러니까 박한상을 6년 상담을 했는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더라. 이 부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도 많이 주면서 키웠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박한상 같은 경우에 더 아주 악랄한 그래서 박한상은 이제 사형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네, 사형수입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오늘 박한상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박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어디 바로 차? 아 이게 모두를 좀 씁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하나도 되는 면이 없어서 네 알기 힘들죠. 예. 이런 가족 간에 발생하는 살인 사건에 있어서 사실 잘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순간에 뒤바뀐 사건들도 많아요. 평생 학대의 피해자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살인범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사건은 명문대생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어요. 이게 2000년도에 서울과 이제 경기도 곳곳에서 시신의 일부들이 발견이 돼요. 시신의 이제 신원을 파악해서 보니까 이제 부부의 시신인데 그래서 그 부부의 이제 거주지 아파트로 찾아갔더니 첫째 아들은 얼마 전에 이사를 나갔고 둘째 아들이 이제 그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설마 했지만 결국은 범인이 둘째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 사건입니다. 지난 21일 부부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뒤 쓰레기장에 버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 부부의 둘째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손으로 무참히 살해된 부부의 시신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쌓인 채 인적 없는 개천변과 쓰레기장 등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명문대 휴학생인 23살 이모군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과정은 가히 엽기적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얘기하는 범행의 동기는 부모님이 이제 나의 부모님이 아니고 내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이란 생각이 안 들었고 제 인생을 해코지하고 저를 못 살게 굴고 저를 그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시면 식사 시간이 되면 아버지는 이제 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형제들은 밥을 먹는 동안 이제 어머니의 비난과 질책이 이어지기 때문에 밥하고 반찬을 이제 입안에 문 채로 식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이 하는 얘기가 부부는 원래 각방을 쓰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 처음 가보고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게 아니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했던 얘기가 너네들이 내 인생의 족쇄다. 그 형제한테.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너네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군인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집에 오시는데 의사소통이 이제 자식들과 잘 좀 되지 않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없이 혼나고 맞은 건 뭐 셀 수도 없고 뭐 중학교 때는 쓰레기
같은 자식 취급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을 늦게 먹는다고 부모님이 젓가락을 던져서 유리창에 금이가 그리고 이제 집에 전화가 오면 그거를 메모를 해놨다가 부모님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 메모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고 해서 따귀를 맞은 적이 있다고 해요. 집안에 있는 거 자체가 공포고 그러니까요. 형은 부모님한테 대들었대요. 대들고 반항하고 했는데 형이 그러면 이제 또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생은 그 모습을 보면서 대들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 이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가 뭐 준비물이나 숙제를 한동안 안 해갔던 때가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집으로 전화를 하신 거죠. 계속 그런 걸 안 하니까. 근데 다행히 그걸 형이 받았는데 선생님이 엄마랑 통화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그걸 전에 듣고 나서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엄마한테 들어가면 또 나는 겠구나 이렇게 죽도록 또 맞게 되겠구나. 그래서 거의 본능적인 공포를 느껴서 그 이후로는 항상 모범생으로만 살았다는 거죠. 엄마가 트라우마네요. 근데 그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엄마인데 인생에서 엄마가 자기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게 정체성 형성에 그렇게 중요한데 그 어머니는 그 말에 따르면 계속 자기를 깎아내리는 평생을 깎아내려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에서 가장 아찔한 순간이면 그 어머니가 어떤 존재였는지가 좀 짐작이 되잖아요. 부모와 형제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강한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막 저녁 때 막 따뜻한 두리하고 직접 막 갖다 주시고 하루에 두 번씩 그러는데 저는 2,000원 줄 테니 뭐 김밥이나 부식 님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이 진행이 되어 오다가 사건이 이게 열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형이 독립을 해서 이사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형이 이사 나가는 그 전세를 대출을 동생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제 그 이사하는 날 이제 동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대들었대요. 그래서 그 대든 내용이 나는 평생 엄마 말 이렇게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듣는 자식이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한테 대든 형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어떻게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냐. 정말 그 참았던 걸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 섭섭했던 일, 뭐 군대 면회 오지 않은 일, 도시락 싸주지 않은 일, 항상 혼내고 때린 일, 자기가 그런 말을 처음으로 했으니까 부모님이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대요. 본인 생각에는. 근데 그 오히려 이제 어머니의 대답은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잘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동생을 더 혼을 낸 거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얘기가 아버지한테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또 이제 이 동생을 불러서 그렇게 사람이 옹졸해서 어디다 쓰냐. 그렇게 소심하고 그러면 너 사회생활 못한다. 그 질책이 이어졌던 거예요. 이 동생 말은 그때 처음으로 그 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대요, 이 동생이. 심지어는 방 안에 캔을 가져다 놓고 용변도 거기서 해결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모님과 도저히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먼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이제 둔기로 때려서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 방으로 가서 이제 동이 터오는 걸 보고 이대로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되실 테니까 이제 결국은 아버지 방으로 가서 또 이제 아버지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해요. 이군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무관심과 무시를 당해왔다며 이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지난 21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씨 부부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쓰레기 봉투에 담아 공원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그 존속살해 사건 중에서도 끔찍한 것은 이제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인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틀에 걸쳐서 그 시신을 이제 10여 군데 유기를 해요. 결국 경찰에 이제 체포가 돼서 그 형이 왔어요. 형이 왔는데 범인이 너 동생이다라고 했는데 이 형이
나는 내 동생 이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이제 형사분들이 너무 놀래서 혹시 공범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야, 이게 대학생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그 어기를 벗어날 수도 있는 나이기도 한데 못 벗어나는 것도 너무 안타깝네요. 형이 대들고 형이 독립을 할 때 이 동생이 어떤 생각, 느낌을 가졌을까. 형이 저러니까 동생한테 죄책감을 아마 느끼게 했겠죠. 형이 저렇게 하니까 너는 저러면 안 돼. 근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형을 편애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 형한테는 또 너는 왜 동생처럼 못하냐고 또 형도 혼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다른 방식으로 학대를 한 거죠. 예. 당연히 그 학대를 입었다는 사실이 살인에 대한 정당화는 물론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결국 가족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굉장히 수십 년 동안의 상호작용이 그렇죠.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형법상으로는 이제 살인죄가 있고 존속살인죄가 따로 있거든요. 존속살인. 근데 존속살인죄의 형량이 더 높아요. 부모를 죽인 거는 일반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약간 유교적인 그 배경도 있는 거죠. 근데 보면 그 전 세계에서 존속 사례를 가중 처벌하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이 그중 하나거든요. 가족주의가 워낙 이제 강하니까 존속 사례는 가중 처벌을 하죠. 그 조선 시대에도 경국대전에서 가장 그 반역 다음으로 가장 중대한 범죄가 모든 범죄 통틀어서 불효거든요. 불효. 불효. 그러니까 존속 사례는 뭐 당연히 우리 전통에서는 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대로 이제 그런 사건이 재판에 오면 그 사정이라는 게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연결되어 있는 사정들이 있단 말이죠. 낱낱이 밝혀지죠. 네. 근데 그래서 실제로 형이 나갈 때는 일반 살인죄보다 더 낮을 때도 꽤 많아요. 형량이 높지만은.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예.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사형을 받았는데 이제 2심에서 무기징역, 결국은 최종 무기징역 확정이 됐습니다. 예. 존속 사례란 건 정말 누가 생각해도 끔찍한 범죄지만 사실 이 두 사례만 해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서로가 그 어떤 사소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 대화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풀고 그래서 이러한 갈등들이 쌓이지 않도록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